자, 이번 시간에는 회전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 명령은 자, 선택한 개체를 임미의 점을 중심으로 자, 회전을 시키는 자, 그런 명령입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은 자, 풀다운 메뉴에서 수정에 자, 회전을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아이콘바에서 자, 회전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커맨드 명령창에서 회전의 기본 단축키인 RO를 타이핑하신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그럼 자, 객체를 선택하라고 하는데요. 자,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나씩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윈도우로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선택을 하셨으면은, 자, 엔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해서 선택을 마치시고요. 자, 기준점 지정이라고 나오는데, 기준점은, 자, 이렇게 임의의 점에 클릭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절대좌표로 뭐 100, 100 이렇게 하면은, 그 좌표가 회전의 중심점이 되게 되고요. 아니면은 이런 스냅점에 이렇게 클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원의 중심을 클릭하도록 하죠. 클릭하도록 하면은 자, 이렇게 회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원하는 임의의 점이 되고 클릭하시면 회전이 될수 있는데 자, 정확한 각도에서 회전을 하시겠다 하시면은 자, 여길 기준으로 자, 플러스 방향으로 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이 되게 되고요. 마이너스 각도를 입력하면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30도를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30도 입력했죠? 그러면은 30도 이렇게 회전이 되게 됩니다.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플러스 30도라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30도 회전하게 되고요. 아니면은 마이너스 30도를 입력을 하시면은 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30도 회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회전 명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